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국화과로 전국 산야에 널리 자생해 있는 엉겅퀴 꽃차 및 잎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엉겅퀴는 옛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독일 엉겅퀴보다 유효 성분이 무려 10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엉겅퀴는 국내 엉겅퀴가 해외에서 매우 우수한 약초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각종 실험을 통해 새로운 효능들이 하나씩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엉겅퀴를 건조시켜 먹게 되면 항산화 효과가 5에서 10배로 늘어난다고 하며 참고로 시래기는 잘 건조시키면 항산화 효과는 최대 30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같이 모든 약초 식물들은 어떻게 건조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효가 더 증가하는 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엉겅퀴에는 고려 엉겅퀴와 가시 엉겅퀴, 지느러미 엉겅퀴, 큰 엉겅퀴 등으로 국내에는 10여 종이 분포해 있고 다 같은 한약재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한림대학교 엉겅퀴 부위별 항산화 효과에 관한 실험에서 큰 엉겅퀴는 잎과 줄기 추출물에서 함량이 높았고 고려 엉겅퀴는 잎과 꽃, 지느러미 엉겅퀴는 종자 추출물에서 함량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꽃과 잎으로 차를 만드실 때는 먼저 깨끗한 산이나 오염이 없는 곳에서 채취를 하셔야 하고 꽃이 너무 활짝 피지 않으면서 색이 선명한 봉오리를 주로 채취하시면 됩니다. 엉겅퀴에는 진딧물과 벌레들이 잘 달라붙어 있고 진득진득한 물질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이물질을 하나씩 제거해줍니다. 때론 물에 소금을 타서 소독제처럼 가볍게 씻어줘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채반을 받쳐놓고 꽃과 잎을 골고루 넣은 후에 그늘에서 2-3일 정도 자연건조를 시켜줍니다. 보통은 솥에 한번 지어서 찜을 하거나 고소함을 위해 프라이팬에 약간 튀겨서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제조하면 유효성분이 많이 빠져나가 약효가 미비해지기도 하니 2-5분 정도 약한 불로 살짝 찌거나 덮어주시면 됩니다. 다 건조된 엉겅퀴는 찻잔에 3-5개 정도 꽃을 넣은 후에 뜨거운 물을 붓고 5분 후에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2-3회 정도 재탕을 해서 진액이 완전히 다 빠질 때까지 우려 마시면 되고 지친 게보다는 훨씬 맛이 부드럽고 향이 좋아 한 번씩 다려 마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엉겅퀴 꽃차는 정혈작용으로 혈관질환에 매우 탁월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며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차를 오랫동안 마시면 혈액과 머리가 투명하니 맑아지고 온몸이 생기가 돌면서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간을 보호하는 약품들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데 엉겅퀴 추출물은 간의 명약으로 실리마린의 효과에 비견할 만한 약은 지금까지 없다고 합니다. 실험을 통한 엉겅퀴 추출물은 간섬유화를 유발시킨 간조직에 대해서 중독성 간염의 경우에는 10배 이상의 활성이 나타났고 간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빠르게 회복시키기도 했습니다. 실제 간기능정화와 간경화를 엉겅퀴로만 고친 사례가 계속 늘고 있으며 현재도 간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의 복수가 빵빵하게 찬 사람이 엉겅퀴 효소와 엑기스를 꾸준히 갈아서 먹고부터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며 피로회복을 풀기도 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한 중년 남성분이 직장암 판정을 받은 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엉겅퀴를 먹은 후부터 직장암이 깨끗이 치료가 된 사례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아는 약초라곤 엉겅퀴밖에 없을 정도였지만 이것을 매일 식이요법으로 사용해서 기운이 솟아오르면서 직장암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약초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젊었을 때처럼 건강을 회복하였고 산 속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보낸다는 사례가 있기도 했으니 한 번씩 채취해 다려 드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엉겅퀴는 현재까지 밝혀진 큰 부작용은 없었지만 미량의 독성이 들어있어 과다 복용 시에 간혹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평소 몸이 차고 비위가 퍼한 사람과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 시에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꽃차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복용을 삼가시는 게 좋고 손이나 팔에 가시가 찔리게 되면 심한 가려움증이 일어나기도 하니 주의해서 채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